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창입니다. 오늘은 발목 치료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킬레스 텐던의 치료인데요. 아킬레스 텐던을 이제 잘 치료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나토미 해부학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뭐 보편적인 해부학 뭐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는데 자꾸 로테이션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킬레스 텐던은 오리진에서 인서션, 칼카네오스로 인서션 할때 90도로 이제 로테이션이 돼서 붙잖아요. 근데 이게 시계방향으로 로테이션 되는지 반시계방향으로 로테이션 되는지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예, 설명을 드릴게요. 되면 자, 이게 이제 오른발이죠. 오른발 발목이고 오른발 발목이고 오른발 발목입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의 기능은 뒤꿈치 이제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플렉스 센던들이 이 뒤에 있고 또 이제 플렉서 팔라시스 롱고스, 후세이스 디스토르 롱고스, 그리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다 이제 여기 메디알 쪽에 붙습니다. 플란트 메디알.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 때, 뒤꿈치를 이렇게 들 때, 이 뒤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이 풋이 락킹이 되거든요. 이게 흐느적흐느적 안 되고 이렇게 락킹이 됩니다. 그거는 풋의 바이오메커니즘을 공부를 하면은 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뒤꿈치가 이렇게 힐 리프트가 이렇게 될때 뒤꿈치는 안으로 바깥으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인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락킹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그게 플렉서 디스토르 롱구스, 플렉서 할루시스 롱구스,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메디알에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아킬레스 텐던이 디지털로 내려가면서 90도 트위스트 돼서 붓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삼두근이 있잖아요. 트리셉스 슈라에 있죠. 뭐죠? 메달 가스트로메미우스, 라터럴 가스트로메미우스, 솔레우스 이세 개입니다. 이세 개가 트리셉스 머슬을 잃어서 아킬레스 텐든을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만들면서 종골에 딱 붙죠. 이렇게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얘가 쭉 내려오면서 트위스트 돼서 이렇게 붙어요. 9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회전하나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이렇게 90도로 회전해서 붙나요? 아니면 이렇게 90도에서 회전해서 붙나요? 그거부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구글에 아킬레스의 로테이션을 딱 치면 이런 이미지가 쭉 나옵니다. 아킬레스 로테이션의 로테이션을 설명하는 이미지예요. 네, 이 화면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외우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면 이 로테이션이 발바닥에서 볼 때의 로테이션하고 또 발등에서 볼 때의 로테이션하고는 좀 전혀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제일 앞그림만 볼게요. 저작권 있다고 뭐라고 하려나? 어쨌든 이게 제일 앞그림 보면 이게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뒤꿈치예요. 이것도 오른발이죠. 자, 오른발 뒤꿈치 보면 이게 가스트로네미스 메디아레드, 라타라레드, 이제 솔레오스 저 안쪽에 있는 솔레오스죠. 이게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이게 트위스트 된다는 겁니다. 트위스트.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솔레오스가 이 앞쪽에 있고 가스트로네미우스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인서서 사이트에서는 보세요. 솔레오스가 메디알에 있고 가스트로네미우스가 라타랄에 있죠. 이게 이제 타입이 이런 타입이 있고
이것도 솔레오스가 이만큼 있고 가스트로네미스가 이만큼인 타입이 있고 솔레오스가 이만큼 있고 가스트로네미스가 이만큼인 타입이 있는데 어쨌든 솔레오스가 이 메디알 쪽에 있고 가스트로네미스가 포스테리어 라테랄 엔테리어 쪽에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솔레오스가 엔테리어 있고 가스트로네미스가 포스테리어에 있어야겠죠. 그죠? 로테이션 된건 얼만큼 90도 이게. 자, 이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 보면 헷갈려요, 이거. 얘들 보면 가스트로네미우스가 얘가 여기에 붙고 라타랄헤드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라타랄헤드가 엔테리어에 붙고 메디알헤드가 포스테리어 라타랄에 붙죠. 솔레우스는 또 설명이 없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더 헷갈려요. 도대체 로테이션 방향이 어딘지. 긁어볼까요? 이거 보면 자, 이 까만 도트가 가스트로네미우스의 메디알 5고요. 이 하얀 도트가 가스트로네미우스의 라테랄 5입니다. 이게 보면 메디알 5가 여기에서는 메디알에 있지만 디스트로 내려오면서 포스테리어로 가고 라테랄 5가 디스탈로 내려오면서 엔테리어로 가죠. 그 얘도 5가 90도가 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왼쪽을 볼 때랑 오른쪽을 볼 때랑 헷갈리고 또 발바닥에서 볼 때랑 발 위에서 볼때 CT나 MRI는 다 커트해서 발바닥에서 발등 쪽으로 바라보 아니 발바닥에서 디스탈에서 프로시마를 보면은 커팅이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일관적인 이미지로 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메디알이 포스테리어, 얘가 엔테리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반다고 해도 되겠구나. 발바닥에서 반다고 되겠고. 잠시만요. 이제 방송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도냐 이렇게 도냐인데요. 그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또 틀리고 이렇게 도냐 이렇게 도냐인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게 편해요. 어떻게 기억하냐? 손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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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발을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딱 놨을 때, 우리가 아나토미컬 포지션이잖아요. 이렇게 딱 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놨을 때,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솔레우스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를 가스트로네미우스의 라테랄헤드, 얘를 가스트로네미우스 메디알헤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에 이렇게 딱 붙이고 여기다가 딱 붙이면 그게 이제 그 위치에 딱 아나토미컬 포지션 썸 어포지션 어포지 썸 이것은 좀 특이하니까 하나니까 솔레우스 앞에다 놓고 라테랄 가스트로네미우스 라테랄헤드 가스트로네미우스 메디알헤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붙잖아요. 내려가면서 아킬레스에 붙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스에 붙어요. 내려가면서 붙는데 잘 생각하세요. 요렇게는 어렵습니다. 내려가면서 붙는데 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안 되죠. 내려가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시 한번. 자, 요 오리진에서 인서션에 붙는데 이렇게 아셨죠? 내려가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온몸이 망가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얘도 붙기가 힘들어요. 약간 하세요. 오리진에서 내려서 붙을 때 이렇게 앞에서 보면 내려가서 붙으면서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서 붙으면서 이렇게 양쪽이 내려가면서 붙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썸이 솔레오스 두 번째 손가락이 라테랄 가스트로네미우스 세 번째 손가락이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우스 예. 그래서 카프 종아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슬이 여기 종아리 머슬이 있는데 얘가 내려가서 붙습니다. 어디 아킬레스 칼카니우스에 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편하게 그죠? 종아리에서 아킬레스건에 이렇게 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킬레스건이죠.
얘가 붙는데 쭉 붙는데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종거리 붙는데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90도 로테이션에서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 온몸이 힘들죠. 요렇게 내려가면서 요렇게 왼쪽도 내려가면서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내려가면서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딱 보면 어디냐, 예, 종골에 딱 보면 여기 엄지 썸이 있는데, 맞나요? 썸 있는 데가 이제 메디알에 붙고, 뭐 거꾸로 보이는 것 같지? 요거죠. 야, 이게 보면 썸 있는 데가 메디알에 붙고, 쪽에서 두 번째 핑거 라테랄 솔레어스가 엔테리어 붙고, 예, 세 번째 핑거 메디알 솔레어스가 포스테리어 라테랄에 붙습니다.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자, 가만히 아나토미컬 포지션에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엄지만 이렇게 만드세요. 썸은 솔레오스, 두 번째는 라테랄 가스트로메미어스, 세 번째는 메디얼 가스트로메미어스. 요게 카프에 붙은 상태에서, 카프에 오리지널 상태에서 칼카네어스로 인서션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90도 로테이션을 하는데 요렇게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칼카네어스에 요 상태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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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정보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온라인에도 그렇고 외워도 까먹고 저같이 특히 지금 방향 치는 사람들은 저거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절대 안 잊어버리고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기회 된 김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혹시 발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아킬레스의 아나토미에 자꾸 잃어버려서 고민인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